이야, 이거 참 이 집은 이거 옛날 그대로이신 게 이게. 야, 건디 이거 오래만 가니 여기 안 보나냥? 저랬냥 아파트역 빌라역 그냥 집이 직각이신 게 마시게. 보라냥 헌팬인 옛날 집 그대로 있고, 저 헌팬인 아파트역 빌라역 직각이고, 저 빌라에는 냥 웬박 사람들이 다 우잔에 수간 게. 그러나 저 사람들이 냥 다 이웃사촌이라 마시. 저 서울 간 아들보다는 냥 이웃사촌이 최고다게. 이때 냥 걔도 노래 한 곡이 딱 좋지 않을 관 게. 아,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날씨 좋다. 아이고, 야 예빈아, 서희야, 자기고 나오라 하게 빨리. 알았다고. 알았다고. 일단 그냥 학교 시작할 시간 됐잖아. 빨리 와, 가지. 아니 가방 내가 들어. 아빠, 또 트럭 타고 갈 거야? 어, 트럭입니다. 어떤 거냐? 아, 트럭 창피한데. 뭐가 창피해? 알다 그러면 저 걸어가자. 아빠가 걸어서 가줄게. 그게 더 창. 아빠가 같이 가는 게 창피하다고? 아니, 애들 다 혼자 걸어오는데 우리만 아빠랑 같이 가잖아. 아빠가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아, 아빠 옷이라도 제대로 입던가. 뭐 이거 뭐 제대로 못 입었나? 내가 데려다주고 밭에 갈 거잖아. 아이고, 애들 말도 좀 들어줍석에. 그냥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게, 오늘은. 아이고, 짜이 아방이기도 가길래 교문 앞에 아이들 들어가는 걸 봐줘서 마음 낭이네. 하루 종일 일도 하는 거지. 그럼 자꾸 두드러지 마라. 경건 아빠가 애기들 이게 홈세워지. 그럼 빨리 가자. 이 애착해. 가자. 이 아, 살라. 웃으면서 학교 가야지. 빨리 가. 아, 빨리 와. 아유, 좀 빨리 와라. 가자. 아, 우리 학교로 갈게. 아이, 짜증 부리지 말고. 아이고, 좀 자기 오라게. 학교 이제 끝날 시간 됐고, 아이고, 진짜. 얘는 이 쌍둥이 또 어디서 가? 저 어디 가, 누가? 동사무실 갑자기. 아이고야, 쌍둥이 무슨 부해나? 아침에 막 일찍 깨어보나 막 졸음을 왔지. 오는데 내내 그냥 이 미만이 나와네. 이렇게 매게. 그러면 학교 간 공부는 어떡할 거라, 오늘게. 아니, 이제 감흥. 감흥 다 기분 풀어서 하지 마시고. 난 감흥 아이들 잘 달래요. 학교 데려가이. 예, 예, 빨리.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착한. 네. 착하다. 일본에 땡겨 오십사. 먼저 가라. 먼저 돌아가라. 예, 예. 먼저 가라. 아이고, 아이고. 참, 진짜라. 저 아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학교 맨날 돌아다니는. 저 형은 아방 요새 와서. 걔, 요새인데, 저 요새 사게. 아이고, 옛날 우리 뭐 할 때는 게 딸 형만 쉽게 다 학교 가지 않았어. 게 요새 시대가 좋을 때는 저 아방 돌아감지. 그러나니 할 수 없어. 요즘은 이 맞벌이 시대라구나. 아방이 고생이 많이 있지게. 여자는 직장에 나가 돈 벌어야 되고, 게. 맞아. 맞아. 할 수 없어. 맞아. 우리 동상 집에 가게 하나 가면 돼. 빨리 가게. 지연아, 빨리 와서 아침 먹어. 늦겠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바빠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 이거라도 먹고 가, 알겠지? 지연아, 엄마 미안해. 아침에 이거밖에 준비 못해서. 다음에는 소세지 반찬도 해줄게. 지연이가 좋아하는. 응. 엄마 오늘 바빠서 이거 먹고 지연이 빨리 학교 가, 알겠지? 엄마 출근할게. 어. 아유, 아들 뭐해? 응? 맛있어? 괜찮아? 아빠 미안해. 같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응?
늦지 말고 꼭 가. 우리 아들 사랑해. 아, 잘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야지. 아빠 이제 학교 다 왔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어디? 학교 다 왔잖아요. 아니 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 봐야지 아빠가. 그래 안심하고 일을 하죠. 무슨 사고도 안 나는데 왜 저기까지 봐요. 아니 그래도 우리 이쁜 딸내미들 안에 들어가는 걸 봐야 아빠가 가지. 아니요 그냥 가세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이 참 잠깐만. 자, 가방 잘 메고. 예빈아 소희야. 지현이 오빠 안녕. 지현이. 안녕하세요. 너 왜 그렇게 남자가 축 처졌어? 어깨 펴고 활짝. 그렇지. 시현이도 오늘 하루 씩씩하게 보내고 예빈이 서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알았다고. 아이고 아빠 얘기하는데 끝까지 그냥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 이쁘게 해봐줘. 알았지? 네. 그래 그래. 아빠 이제 갈 테니까 같이 학교 들어가. 제가 간다. 아 니네는 좋겠다. 맨날 아빠랑 학교 같이 오고. 좋긴 뭐가 좋아. 맨날 트럭 타는데. 맞아. 우리도 오빠처럼 우리들끼리 걸을 수 있는데. 야 좋긴 뭐가 좋아. 야 혼자 와봐. 얼마나 막 쓸쓸하고 얼마나 막 피곤하고 얼마나 막 그런데 느낌. 그래도 혼자 가는 게 더 좋아. 맞아. 그냥 학교나 가자. 그래. 아침이다. 초반 초반에는 이때가. 어기 너 이번에 오늘도 어떻게 두개 학교 돌아다니고 왔구나. 아기들게 이제 착하게. 학교 아침이 그 운동 삼아 그 공기 좋은 거 먹고 좋잖아 거기. 맨날 가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착하다 착하다. 근데 요새 그 막 실도 우여 먹어야 막 차들 와롱와롱 댕겨보는 집이 있어도 불안해기네. 차라리 갔다 와보는 게 낫수다게. 옛날엔 무슨 우리 그때가 돌아다주 차게 다 우리냥으로 댕겼쥬. 그때보다 차가 있어 낫수 가게. 아이고 이거. 이거 동굴이 이거 어른들 좋아하는 동굴이야 이거. 아니 이거 분한 이들 분한이 우유형 막 쇠기 기형 들어갔죠. 내난 이거 영양가 있고 이 봄속에 무슨 사탕에 소고기 들어갔죠 이. 그래 이거 반 영양가 있으나 사추 이거. 아니 이런 거 봐가면 우리 똘들 생각난 게 그만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래 오라 찍게 찍어. 예. 이거 아람쥐에. 오늘도. 너 작년부터 왜 사온 게 이제 꼬지. 알았어. 야 좀 갚아라. 이거 총이라십니다. 착하다 걔도 이. 동사무실에 자주 안 오니까 몰라네. 무슨 등분 하나 때려와서 게 어떤 하는 거라 이거 나 잘 몰라서. 아 등분이. 아 제가 떼드릴 거구나. 예. 하나 떼줘이. 네. 아유 삼촌 또 오시느라 안 힘드셨어요? 걸어서 왔쪽에 요 가까운지나. 아 근처에 사시는구나. 네, 걸어서 왔쪽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 요즘은 건강해요. 아이고 얼굴에 건강에 이렇게 쓰여 계시네요. 아 요즘은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아유 우리 삼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 제조로 이럴 때 하영 곱딱하다에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 나 젊은 땐 헛공 곱땐 해놨지 늙은한 본 거여서. 지금 막 다시 시집 가셔도 되겠수다 이 삼촌. 시집 음식 두 번이나 가죠. 그죠? 자, 다 아까 말씀하신 등본 여기 나왔고요. 여기 걔는 잘 떼어진 거 이거. 예,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수고해. 네네네. 네. 가방 챙겨서 가셔야죠. 아이고 네. 가방이 가져가야지. 네. 나이 들어가는 이제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요. 예, 막 고마워해. 가방 돈이 친절하게 잘 해주니. 네, 조심하세요. 있으니까는 왔고. 이거 그냥 이거 바지쿠가. 어제가 오늘 안 보여진 게 언니 못 보면 난 봐줘. 이거 돋보기 여기 김에 나도 이 돋보기 쌍 봐. 그만 써봐. 나가 용 봐보죠. 나가 언니보다 조금 아리나 나가 봐보죠. 아이고 나도 잘 못 보는 게. 돋보기 한번 써고 봐봅시다. 나도 못 보면 못 보는 게. 아이고 돋보기 써도 이거 그냥 왁과크요? 아니 왁과크는 아니도 이거 무슨 가족 관계 증명서 무시거나 네가 어느 걸로 또 한번 될 거라 이거. 예, 봐봅시다. 이거 나 또 한번 또 봐보죠. 그럼 나가 한번. 저 돋보기 써 한번 봐볼까?
아이고 돋보기 쓰나 더 이상하여 더 못 볶은 게 이거 어떤 하면 될 거라 이거. 가죽 관계 중에서 하나 떼져낸 와신디 이거 어느 거 막 여러 개 써지나는 어느 거 사 뗄 것인데 몰라. 어 나도 예. 저 글씨가 너무 좋아하는 줄 알고 헷갈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해드린 것도 없네 갑자기. 예. 가족 관계 증명서 한 통 뗄 건데 몰란형 햄수다. 아, 네. 아 요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거. 네. 아, 고맙습니다. 예. 그거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야. 네. 다음부터 오시면은 예. 여기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예. 바로 저한테 오시면은 삼촌은 제가 특별히 더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야. 예. 고맙습니다야. 예. 얼른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예. 아, 그리고 예. 식사는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아니, 예. 그냥 이거 때려오지 하나 빨리 먼저 아침 일찍 좋아하잖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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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삼촌 배고프실까 봐.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럼 나만 먹은 게 가봤어요. 안에 또 쇠가 먹은 맛인데 안에 또 쇠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들 숟가락을 나 같이 먹는 거죠. 1인당 한 줄씩 드셔야죠. 아이고, 쇠고기 김밥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재수가 왔지. 아이고, 오늘 재수가 왕정이야. 혼자 잘간대. 며칠 갈 때도 있는가? 우리 오늘 재수가 잘 좋았어. 야. 어째 용건 분석이네 말이야. 잘생기고 그냥 키 훌쩍하고 네. 그냥 농다리고 네. 진짜 이렇게 총각인가? 총각이 무슨 이게 소년 사람이서 막 아빠만 그냥 이거 정말 손짓 사위라도 해볼까? 요새는 연애하는 사람들 다. 그래도 아유 직접 헛된 말 건 곧지 맙소. 맞아. 누구 혼자를 안 막아놓고 혹만 혹만 시민 때 올 테지 명 아저씨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예빈이하고 사이제 끝날 시간 되신데 아 빨리 해야겠네 가야겠어. 아 잠깐만 이거 이 시리가 아 여기 있구나. 아이고 우리 이제 딸내미들 줘야 될 건데 이거 어머니 봐봐 혼을 맛을 봐보고. 아이고 이거 맛도 끝나게 아유 자 그러면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아유 아유 이거 있다 아이들 오면 조사켜. 아유 지환이 오빠다. 지환이 오빠. 오빠 지금 뭐해? 나 이거 보려고 했는데. 아 오빠 오늘 학원가? 그러지 말고 오늘 학원 빼고 우리랑 놀면 안 돼? 맞아. 안 돼. 엄마한테 그럼 엄청나게 혼나. 몰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엄마는 매 눈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몰라 할까? 안 들키면 되잖아. 맞아. 안 들키는 게 그렇게 쉬울까? 쉽지. 어렵지. 아 오늘 한 번만 딱 놀면 안 돼? 맞아. 안 돼. 딱 한 번만. 안 돼. 한 번만. 안 돼. 아, 오빠 새로 게임기 샀다며. 어. 그거 갖고 놀자. 맞아. 그거 시켜준다며. 아니 아, 오늘. 바로 우와 여기가 오빠 집이야? 어 저 6층이 내 집이야. 와 6층이 너 어디지? 하나 둘 아 일단 빨리 와 일단. 알았어. 아, 알겠어. 같이 가. 지치다. 애 학원비 벌어야 되니 놀 수도 없고 어디 탁 트인 데 가서 며칠 쉬고 싶다. 오자. 역시 내가 제일 잘해. 어? 아니야 해. 아 여보. 빨리 해. 빨리 해. 힙합 보는 거. 숨지마. 너 학원 안 갔어? 야, 저희님만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녕히 계세요. 야.
여기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 혼자 오늘 게임만 하고 있고 학원 안 가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뭐 맨날 뭐 학원 가는 기계도 아니고. 엄마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또 학원비 벌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니 그럼 학원은 그냥 다니지 말게 하던가. 근데 왜 학원을 굳이 그냥 끊어가지고 왜 애를 막 고생만 시키고 엄마는 왜 그리 막 일만 해. 엄마 오늘도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렸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연이 너만 생각해서 일하는데.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막 말만 하고. 게다가 엄마가 뭘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리고 왜 화를 내. 뭐라고?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건 너잖아. 아저씨 엄마랑 말 섞으게 놓치고. 저기 진짜 누구 닮아서. 친구들 앞에서 화낸 건 미안해. 그래도 학원 안 간 건 잘못한 거야. 대신 내일 하루는 학원 안 가도 되니까 화 풀어. 어 진짜? 나 그럼 내일 나 예빈이네 집 놀러 가도 돼? 응 놀러 가도 돼. 일로 와. 내일은 예빈이랑 재밌게 놀고. 알겠지? 알겠어. 엄마 참. 다 노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아파트가 더 좋아. 맞아 높이 살아서 위로 잘 보이고. 야 사람 원래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날 내가 곰팡이 호날 수순 호날. 아니 저것은 쇼 다리 숫 와. 자 어디 가세요 얘들아. 이리 와서 간식 먹어. 오 예 간식. 오 예 간식이다. 와 맛있겠다. 응 먹어 먹어. 자 빵도 먹고. 자, 지원이도. 지원아 많이 먹어. 응. 가서 아빠 보고 삼촌이 사준 거 다 얘기해야 돼. 우유도 마셔. 목매여. 응? 응. 우유도 마시고 먹어. 엄마가 응. 응. 짱이야. 아이, 당신은 좀 영양가 있는 걸 준비해야지. 이거 애들 빵 먹어서 이거 못 하겠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3대 영양소 다 들어있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완전 유기농에다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가. 아이고, 근데 이게 무슨 빵 쪼가리 이거 요즘 아이들. 에 그렇잖아. 나 이거 준비해서 기죠. 아빠가 정말 영양가 있는 짜잔! 짜잔! 아이고 이거 동굴이 이거 어른들 좋아하는 동굴이야 이거. 아니 이거 분아 이두 분아니 우유형 막 세계 기염 들어갔지 내난 이거 영양가 있고. 이거 영양가 많아. 왜? 맛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맛없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에 이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이거 안 먹는다고? 전부다고 할머니가 먹는 과자였잖아요. 할머니가 아니고 그거 이제 귀한 거니까 어른들 먼저 드리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맛있다고. 자 이거 다 주머니에 놨다가 자 먹어. 자 예빈이도 아. 다 놔둬서 자 친구들도 나눠주고 자. 어 많이 먹어. 주머니에 놨다가 이런 거 주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친구들이야. 아니야 인기 폭발. 갖고 먹어. 왜 오빠는 6개인데 전 7개예요? 아 욕심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3개다 10개. 잘 나가. 아유 당신도 먹어. 아, 지원아. 네? 야, 축구하니까 재밌어? 네. 니네 집이 좋아? 예빈이네 집이 좋아? 여기요.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좋아해요. 뛰어놀 수 있어서?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아빠랑 축구 해야지? 응, 좋아요. 어, 가자, 가자. 어. 사탕 여기 좀 넣고 한번 볼게, 봐볼게. 어?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자. 나도. 아, 사이. 아이고, 야네들 이거 저 들러키멍 노는 거 없어. 어린아이들은 양 저쪽 들러키면 놀아다니는데 양 요즘 아이들은 학교 왔다 오면 수학학원 가야지, 영어 가야지, 논술학원 가야지. 아니 태권도도 돼 임새 태권도. 아휴 양 저쪽 뛰어놀먹 양 회사 되는데 양 나도 어린 땐 양 부부 실펀 양 놀매만 탱이멍 막 기수다마는 양 에나 이거 오늘 저 카메라 나 놀래 갔거든 나 오늘 아이고, 양! 사는 맛집은 어떻게 사는 맛집? 아이고, 진짜. 야, 나의 거찌놀게, 거찌놀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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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파 삭아라, 기파 삭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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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응. 고생했네. 아빠 근데 이런 시간 아니야? 어떻게 벌써 왔어요? 아 우리 아들 데리러 오려고 아빠가 좀 일찍 서둘러서 왔지. 아 잠깐만. 그나저나 얘네들이 그 친구들이구나. 우리 아들이랑 그 친하게 지낸다는 그 예빈이랑 네. 서희. 네. 아유 이쁘게 생겼네. 요망지게 생겼어. 근데 오빠는 아빠 진짜 잘생겼다. 그치? 박보검이야. 그러니까 엄청 잘생기셨어. 키도 크시고. 아, 요 녀석들, 요 녀석들 말이야. 머리 스타일도 되게 깔끔하다. 어머나, 어머나. 그치. 요 녀석들. 이 아저씨가 또 이렇게 선물 가져온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지가 초콜릿 아니었지. 우리 서희부터 짜자자. 이거 뭐 맛있게 먹어요. 우리 예빈이도. 우리 아들은 아빠의 사랑. 다시 집어넣어. 표정이 싹 굳었어. 무서워 우리 아들인데. 자 이거 맛있게 먹어 우리 아들. 우와 황금 초콜릿이다. 황금 우리 초콜릿이지. 아빠는 이상한 사탕 같은 거 주는데. 깨끗다 먹어요. 자 얘들아 우리 지안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네. 초콜릿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바로 갈 거지? 네.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얼른 차에 타.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안전벨트 하고 안전벨트. 차 좋지? 오빠는 아빠 엄청 짱이다. 그치? 맞아, 초콜릿도 주고. 아저씨 엄청 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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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짱이야? 네. 너네도 짱이야. 차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너네 괜찮아? 괜찮아? 실패하는 거 맞아. 왜 이래 이거? 차가 왜 이러지? 깜짝깜짝깜짝.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차가 갑자기 고장나 이거. 아유 왜 이러니. 이거 뭐 어떻게 고장난 거야 이거. 큰일이네. 아빠 차 또 고장났어요? 그런 거 같다 야 지금. 저희 아빠 차 진짜 잘 고치는데 저희 아빠 부를까요? 아 진짜 아버지가 차도 고칠 줄 아셔? 네. 저희 아빠 지금 여기 밖 근처에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전화 드릴까요? 얼른 좀 해줘. 네. 아유 잘 됐다. 아빠. 서희야. 아빠 나 지금 지안이 오빠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차가 고장 났어. 지안이 오빠 아빠 차를 왜 네가 탔어? 지안이 오빠 아빠가 우리 데려다 준다 해서 집에. 아 그랬어? 근데 차가 어딘데? 어디서 고장 났는데? 아빠 여기 지금 민용이 할아버지 댁 앞인데 혹시 와줄 수 있어? 알았어. 아빠
바로 옆에 밭에 있어. 금방 갈게. 거기 있어. 어, 빨리 와. 응. 아빠가 지금 오신대요. 아유, 잘 됐다. 어. 아빠 얼른 오셔야 되는데 지금 큰일이다. 진짜.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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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고장났지? 아유,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자, 어디가 뭐가 이상했냐? 봅시다. 좀 잘 돼요. 예예예. 아, 여기 빠져 있었네. 아, 그 그래요? 아이고. 아... 예, 뭐 별건 아닌데. 예. 아, 이제 됐다. 됐다, 됐다. 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뭐 별건 아닌데 이게 정비가 좀 필요해. 타자 차 타자는. 예, 뭐 살짝 빠져 있는데 그게 좀 작동이 안 되나 모양이다. 예, 이상하실 거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고맙다는 말을 더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지환이가 예 얘기들은. 서혁 우리 예빈이 매일 같이 잘 놀아주고 잘 봐준다 해가지고 네. 네. 안 그래도 인사드리려 했는데 네. 근데 말고 저기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지원이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좀 한번 놀죠. 아니 고기 좋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제가 신세를 졌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고기 직접 싸들고 가겠습니다. 아이 그 이제 네. 고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몸만 오시죠. 몸만. 아 네.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뭐라도 싸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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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고기라도 사들고 꼭 가겠습니다. 너 이거 얼마나 화목 거울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이 여기는 전화영왕 화학회 그냥 원하냐고 또한 이쪽 화목하게 그냥 살아삽니다. 이게 유사촌 아닐 거야. 영 살아서 양 세상 사는 거라 마시. 아이고 나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냥 가. 야 어디를 가면서 가? 이리 와봅시다. 나 보여줄 거야. 걔 뭐 이 그런 사람을 못 봅니까? 이 집부터 이제 막 우리 얘기하면서 막 떠들면서. 아니 난 원래 안 보이게 나오는 사람이다. 아이고 대수작이 등치가 안 보이게 무슨. 저 정거지 마라. 오늘 날 잡음주. 날 잡은 김에 강 우리 집은 고기나 구워 먹게 마시. 아 좋소다. 고기. 네. 네. 자 우리 가자. 오늘은 네. 나중에 마치 부담이 나가. 공 가자 가. 본대트 내버려도 갈 것과 괜찮아 다 본대트 들고 가야지 본대트. 자 지갑 써야 그 기다리 있어. 기다리 있어.